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색깔을 발라볼 건데 너프젤을 할 거예요. 어디갔지? 판? 어디갔지? 매번 보여주는 거. 여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거 폰이 새로 나온 거예요. 요거. 그래서 오늘은 러프젤 남색 발라볼 거예요. 세 건데, 두근두근. 고객 손하는 건 처음 찍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찍었었거든요. 아, 진짜?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통젤이거든요. 이게 바르기가 어렵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따지는 그런 진짜 깔끔해요. 그런 아이죠. 장점이 매번 손가락 하나씩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갔는데 오늘 이 아이의 첫 번째 손가락을 담궜지. 근데 포니께 진짜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진짜 저희 리얼 고객님이세요. 완전 리얼 고객님, 그죠? 네, 거의 2년 정도 됐나요? 이 미용실하고 같이 다니면서 오늘 박스 많아가지고 되게 놀랬죠? 네. 아, 또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번에도 봤나요? 네. 어, 진짜 저번에는 포장하시는 거 봤어요. 네이샵 와서 포장하는 거 보고 박스 보고 눈앞에 박스가 막혀있고 네. 못 들어오고. 근데 되게 번창하신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완전 한 번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너무 유명해지시면 안 되는데 큰일이에요. 안 유명해요. 아, 되게 유명하실 것 같은데. 안 유명해요. 근데 저는 막 이쁜 거 많이 보여줘서 유명한 것보다 네. 이거 사용하는 거 정확히 알아가지고 네. 잘 사용하는 분이 많아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참된 네일아트 이미지입니다. 고객님이 근데 이렇게 약간 국어체로 얘기하면 우리 짠 거 같이 보이는데 진짜 아닌데. 사실 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뭐래? 너무 어색해요. 돈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뭔데 뭐야.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샀어. 네. 아, 웃긴다. 근데 진짜 믿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끝날 때쯤 계좌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 연락 좀. 저희 이렇게 고객님하고 재밌네요. 이 결이 안 지고 진짜 잘 발려. 그래도 되게 빠르게 바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원장님은 먼들 항상 빨리 해드리지만 속눈썹도 엄청 풍성하고 빠르게 해주시네. 이식 수준 거의 이식 수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이러다가 샵이 망할 듯. 이렇게 바르고 나올게요. 조금 그거 하실까봐 지루하실까봐 조금 바르는 동안 껐다 켰어요.
근데 고객님이 지금 라인의 그 칼선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고 계십니다. 완전 잘 발렸어요. 자아낸다 그런가 왠지 네. 그거 춤추는 사람 같아. 거의 도장 찍은 수준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발라야 돼. 네. 더러우면 맞죠? 자라날 때 되게 더러워져. 아까 그거 하신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서울에서 했는데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픈데 어, 저는 네. 은근 쫄보라 가지고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손님들 거의 그래요. 맞아요. 말못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러는데 속은 아파 피 죽겠어요. 났어요? 피는 안 났어요. 근데 빨개졌어요. 아, 그렇구나. 되게 열심히 해주고 싶었나 봐. 네. 손님들은 말을 못 한답니다. 여러분. 아니면 차라리 버튼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누를 수 있겠어요. 삐! 계속 삐! 말은 안 하고. 어떡해, 그렇게. 전한 번만 바를 거예요. 근데 이미 완벽하게 발려서. 맞죠? 네. 커버가 장난 아니죠? 근데 색깔이 진짜 이뻐요. 남색인데. 커버력이 대단해. 그냥 남색이 아니라 미드나잇 블루 그 색이에요. 이분으로 말하실 것 같으면 외국물을 드시고 오시는 지금 외국에 좀 있으면 가시는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요? 파파 블루베리? 파파 블루베리. 아, 왜얘 근데 이름이 파파죠? 파파 모르겠어요. 블루베리는 지으시는 알겠는데. 분이 지었는데 파파 혹시 그럼 블루베리. 마마도 있나요? 마마? 마마는 찾아봐야겠는데. 마마 막 체리. 아, 마마 크랜베리 있을 것 같아요. 마마 크랜베리? 네. 아, 웃긴다. 마마. 그런 생각은 전한 번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파파라길래 네. 마마도 있겠구나. 여기 전 생겼어요. 그런 데에는 아예 그게 없나 봐요. 생각이 없나 근데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봐. 저는 다른 생각이 많은데 이 생각은 근데 아까 다른 데거 보니까 글리터 있는데 이름이 첫사랑 보라? 없어. 그렇게 돼 맞아. 있어가지고. 첫사랑. 베이직 실 한번 합니다. 나 핀냄새 좀 돌려줘. 보이나? 지금 이제 러프젤 반짝이 고르신 거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에요. 걘 탑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탑젤이 없어요. 되게 만져보니까 느낌도 까슬까슬. 까슬까슬하죠. 근데 한 2, 3일 정도만 머리 감고 이렇게 하면 펄이 갈려가지고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깎인다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넣을게요. 근데 까슬까슬한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은 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별로 안 둬요.
할게요. 아까 빼도 됐는데 말을 못 해줬네. 제가 지금 시술하고 있는 게 라프젤이라는 건데 지금 정말 고객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렵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세요. 시술하는 거를 다시 좀 꺼려 할 수 있는데 외국파 오늘 또 이쁜 타투 이쁜 타투입니다. 응,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근데 참 원래는 진짜 이뻤거든요, 색이. 제가 부주의하게 술 먹지 말라 했는데 타투하고 바로 3일 만에 술 먹어가지고. 술 먹으면은 막 그거 뭐지 올라오잖아요. 네, 열꽃 올라오고 염증 생기고. 엄청. 그럼 어떡해. 근데 3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또 먹었거든요. 네. 아, 어차피 몇 년 후에 리터치 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어리석었습니다. 어? 저희 아이가 왔어. 엄마 이름 바꿔서 아빠한테 가야 된다. 아빠 저기 있는데. 어? 누가 있다고?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저희 아이가 놀러 왔어. 아니 근데 진짜 안 느껴요. 아, 원래 잘 안 오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왔어. 지금 찍고 있는데 제 목소리 다 들어가겠다. 아니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네. 조금이었는데 지금 완전 맞죠? 폭풍 성장했습니다. 네, 아가들은 빠르잖아요. 네. 이렇게 러프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드럽게 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드러운 방법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오르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오다니. 진짜 귀여워요. 눈 마주쳤어요. 진짜 얘기해도 되는데 아 저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진짜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귀엽다. 시원이 파라핀이야. 파라핀 시원이 거 아니야? 시원이 거 여기 있어. 네. 여기 지금 몰래 염탐하고 있어요. 응? 염탐하고 있어요. 빵. 많이 얌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카페나 이런 데서 뛰어다니고 그런 애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전 그러면 완전 혼내는데. 그래도 짧지만 힐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가요? 아드님 보고 힐링됐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3층 원장님 보고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그냥 세포 분열 수준. 진짜. 네. 그 정도로.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좀 많이 닮았긴 했어. 네. 저도 아빠가 세포 분열한 수준이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오빠도 아빠 닮아가지고. 네. 엄마의 유전자는 어디로 증발한 거지 이러면서. 근데 누굴 닮으면 더 이쁜데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참. 분명히 엄마랑 아빠 중에 낳은 사람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약간 타입이 틀려요. 아빠가 약간 고양이상이면 엄마는 강아지상이라서. 근데 고양이상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맞죠. 좀 약간 매서운 게. 네. 아, 그래도 키랑 귀는 엄마 닮았습니다. 아. 빼셔도 되세요. 네. 지금은 그냥 무광 같죠? 네. 이제 완전 달라질 거예요. 저 색깔 나오려면 위에 뭐 또 발라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저거는 지금 샘플 만들어 놓은 지 좀 돼가지고 약간 날라가 보이는 건데. 네. 더 반짝여요. 더 많이 반짝이는 게 지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오늘 포니젤로 2 나와가지고 박스 딱 싼다고. 하루 종일 박스. 안 그래도 거의 몇 달 동안 올 때마다 박스 사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넣으면 안 되고요. 잠깐 기다릴게요.
어제 새벽 한 4시? 그러니까 본사는 그냥 통째로 주거든요. 네. 그래서 밥 배분해서 다 먹고. 근데 서울에는 뭐 놀러 가신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가 타투하러 갔을 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아, 원래 여기 타투가 있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하러 갈 때 아, 약간 네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형광색? 네. 형광색은 고르신 거예요? 골랐는데 하고 나서 근데 샘플이랑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후회했었어요. 아, 언니 디자인 전공이잖아요. 네. 그랬죠? 이번에 나온 거 색깔 보여드릴까? 그래. 완전 예쁩니다. 어때요? 색깔 약간 느낌? 색깔 전체적으로 핑크 중에서도 MLBB 계열이 많네요. 특히 저는 이 계열 마음에 듭니다. 그 MLBB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거의 2년 전부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그게 그 릴리 메이맥 맞나요? 아무튼 맞을 거예요. 그 호주 출신 셀럽 있는데 그 사람이 바른 립이 완전 자연스러우면서 이쁜 말린 장미색이라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썼어요. MLBB? 네.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럼 그 색깔이 어떤 색하고 가까워요? 약간 자기 입술색이랑 비슷한데 더 예쁜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이 계열이요. 아, 약간 저게 다 투명한데 립글로즈 같은 느낌으로 완전 커버는 또 되는 색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톱은 안 비치는 네. 색깔? 색깔 다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러프를 다 발랐고 여기 이제 이 아이들을 넣는 거지. 이거는 이제 오션. 이 커버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커버? 네. 저건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색깔 잘 뽑으셨습니다. 아, 저거 아트판은 이제 그거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 이제 안에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DP에 넣는 거? 네. 응, 저거는 제 방법. 핑크가 많아서 좋아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다 핑크를 엄청 선호하니까. 핑크를 좋아하는데 저는 핑크를 해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난번에 왔을 때 매트 약간 핑크 비슷한 거 있었어요. 갑자기 반짝이가 막 하고 싶어요. 항상 이유는 모릅니다. 아, 갑자기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파란색 그런 거는 타투랑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인스타 보고 알았어요. 인스타? 네. 요즘 인스타로 되게 많이 찾아다니긴 하는 것 같아, 사람들. 네.
도안도 지치환이고 거의 두 달 전부터 예약했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아, 그 서울에? 네. 서울 거. 어딘데요? 홍대? 이태원이요. 이태원. 근데 거기 찾아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주소 찍은 대로 갔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막 지 안에 있는가 보다. 지 안에 있고 지하에 있어요. 그다음에 불도 아예 꺼져 있고 남들 보면 아무도 안 사는 지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데 가서 해요, 근데? 아,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타투가 불법이라 가지고. 네. 그 의사 면허 이런 거 없으면. 근데 그런데 안 무서워요? 가는 거 안 무서우세요? 저 무서워. 사실 저는 겁이 없습니다. 근데 딱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음악 소리는 크게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초인 좀 모르니까 안은 또 밝아요. 남자? 여자예요. 아, 여자. 그러면 좀 이기려면 이기겠다. 네. 완전 난리 마셔. 진짜 어려워요. 샘플이랑 생판 다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너무 많이 만졌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날라갈 대로 날라간 거죠. 이제 밤에 스탠드 안 켜도 되겠어요. 보낼 때. 자체 발견. 반짝반짝. 대박이지. 반짝. 진짜 아낌없이 쓰지 않아요? 네. 손이 크세요. 맞아요. 저 작게 못해요.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요리요? 네. 요리 뭐 먹을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이 루프젤이라는 거를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렵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원장님이라서 안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진짜. 진짜?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바르실 때 워낙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쓱쓱 끄으셔서. 한 일이 이거니까 잘해야죠. 사실 진짜 밀라노 데려가고 싶어요. 속눈썹이랑 손발이랑 나 거리에서 하고 있는 거야. 네. 노점상 거리에서 할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다. 왜 손님이라고 사람님이라고 하는데 말을 되게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원래 말이 저 별로 말 없습니다. 네. 저도 별로 안 해요. 저 피곤하고 배고프면 아예 말이 없거든요. 지금 피곤하고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아 진짜. 네. 바꿔서 나갈게요. 근데 딴 데는 말 많이 해요? 많이 한 아니요. 다른 샵을 보면 말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도. 네. 진짜 그냥 초보 때도 필요한 손님하고 필요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막 쓸데없이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억지로 많이 하는 거 잘 안 하는 거 꽤 나은 거 같아요. 이렇게 찢어질 만큼 이렇게 찢어질 만큼 닦아내기 때문에 빠지지 않겠죠? 네.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바가 넣었는데 눈 감고도 바가 넣었는데 이거 네.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사실 원장님에 대한 믿음은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종교 수준. 네. 눈썹으로 인해. 네. 속눈썹이 그렇죠. 바꿔서 한 통만 더 넣을게요.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저랑 저희 자손들. 저 아로니아를 네. 수액으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로니아를 눈이 보일 수 있게. 바꿔서 넣을게요. 자랑질. 한 번씩 전장하는 저희 남편의 목소리. 멋있죠? 네. 저희 사이 되게 좋아요. 감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짠. 샘플보다 훨씬 화려하네요. 그쵸. 마음에 듭니다. 샘플보다 잘해야죠. 네. 샘플보다 잘해야 잘하는 거죠.
씻을게요. 한번 볼게요. 슈. 예뻐요. 지금 좀 손을 클린을 안 해서 그런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